안녕하세요. 런투유입니다. 아개꽃은 뿌려진 떡밥들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뇌피셜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흥미진진해지는 뇌피셜들로 더욱 재미를 더해가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범을 알고 있다, 덫에 걸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 백만호와 수상한 직업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뇌피셜은 개인의 생각이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지난번 공범의 목소리가 공개되며 많은 파장을 일으킨 악의 꽃이에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공범은 누구일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7화까지 쭉 돌려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의 정체. 우선 공범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이 소리를 듣고 도현수는 공범 목소리 뒤에 소리에 집중했죠.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그리고 도혜수와 김무진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소리를 분명 들어봤다고 했고 자기가 가본 장소라고 했는데요. 8화의 첫 장면에 드디어 공개가 되었어요. 차에 치인 도현수가 아닌 백희성이 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백만우의 집에서 들리는 쇠소리. 지내는 건 어떠니? 공범의 목소리와 함께 나온 그 소리가 맞나요? 도민석이 살해했다는 피해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을 찾은 차지원. 살해돼서 사라졌지만 그들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어째서 도민석의 덫에 걸려든 것일까요? 1화에 나왔던 인선은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마저 쉽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의심스러운 직업 소개서가 있네요. 엄마가 아빠의 행동에 대해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던 인선은 차지원과 엄마에게 진실을 말했으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의 차지원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직업 소개서를 보여주고 싶은 복선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선은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아줌마가 나왔다고 했죠. 피해자들은 이렇게 쉽게 도민석을 만난 건 아닐까요? 그 덫으로 정미숙이 스스로 찾아갔을 거야. 그게 바로 도민석의 덫인 거죠. 공범은 도민석의 장례식에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도혜수에게 의지할 사람 하나 남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도와준다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혼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의를 베푸는 척하는 덫을 놓은 것 같아요. 백만우의 행동들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도현수가 언론에 거론되고 연쇄살인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니 최후의 방법인 것처럼 책상에서 꺼내들었던 전화기. 단 하나의 번호가 남겨진 전화기였죠. 전화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도혜수에게 공범이 준 번호와 같나? 생각하며 다시 보았지만 한자리가 달라요. 백만우가 걸려고 했던 사람과 공범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죠. 제 생각에는 직업소개서가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소개서에 많은 전화기가 등장했죠. 이 많은 전화기 중에 백만호와 연결된 번호도 있고 도혜수에게 공범이 준 번호도 있지 않을까요? 인서가 전화했을 때 아줌마가 나온 것처럼 말이죠. 7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연쇄살인사건은 도민석과 공범만이 아닌 어쩌면 집단적인 범행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 가설과 소설 사이라는 부제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김무진이 도민석의 집 지하에서 촬영한 영상은 도현수의 엄마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었죠. 그런데 8화에서 1차 피해자로 도현수의 엄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은 것은 소설이 되었어요. 이번 뇌피셜이 소설이 되지 않고 가설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런투유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